자, 이 내가 딱 보니까 말이에요. 예. 예. 그 인천 월미도 아까 제가 이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. 네. 많은 사람들이 쭉 있는 가운데에서 네. 꼭 그 중에 튀는 분들이 한 분씩 한두 분씩 계세요. 예.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인천 쪽에 네. 전국에서 청개구리들이 다 이렇게 몰려왔어 그냥 2만 마리가 예. 그 중에서 청개구리 한 마리가 꼭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가 빤스를 입고 왔어. 그 청개구리가 예. 다들 벗고 왔는데 혼자만 빤스 입고 온 거야. 그 왜 이거 입은 줄 알아요? 틀라고 아니지 자기가 잘났다 아니야 그 때밀이 청개구리야 아 때밀이 청개구리였구나 때밀이 예. 아이고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 보면 예. 근데 참 그런 분들이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조미료 역할 양념 역할 해주신 분 집중하세요 지금 멘트에 예, 예. 예. 하여튼 저희 월미도에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마지막 가수분 소개해드리면서 물러나야죠. 예. 예, 저희는 다음 주를 또 기약하면서 저희는 멋지게 예, 더 단정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마지막 멘트 치는데 저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예. 깜짝 놀래 경기할 뻔했잖아. 우리 어머니 오신 줄 알았잖아 내가 앉으세요, 지금. 앉으세요. 거기 앉으세요. 편하게 앉으세요. 예, 바닥도 괜찮아요. 바닥도. 자,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상훈 PD. 저는 이상훈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시켜놓고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창창 너머로 반짝반짝 반짝이는 네온사인 불빛 아래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지쳤어요 땡벌 땡벌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땡벌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난 이제 알아 혼자 된 기분은 그건 착각이었어 느낄 수 있니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가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이 친구야
주력, 생각력, 찹쌀력, 깨어 쉬어 말만 잘하면 거저도 주니 오셔! 사랑한다고 해놓고 양다리 걸치는 너